자, 차영규 소장님. 아무래도 좀 우크라이나 상황은 한 번 더 짚어보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15일로 서로 이제 일단 언론에서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현재 뭐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정말 지금은 뭐 예측 불허의 상황까지 지금 뭐 미국도 군사 인력들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뭐 상황이 상당히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 지게 된다라면 앞서 유창희 대표도 말씀하셨다시피 곡창지대라는 점, 그다음에 히토리우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라는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기에 오늘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려 그 전쟁 관련주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우량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죠. 반도체 같은 경우 주요한 원자재를 우크라이나에서 보급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하락하게 된다라면 어차피 그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 관련주들의 저가 매수 도 유효한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밀리게 된다라면 우량주는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역발상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쟁 관련주를 따라가는 것은 위험이 크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우량주를 저점 매수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최근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계속 나눠왔던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렇고요. 또 환율도 그런데 어떤 전략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오늘 일단 뭐 시장은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외국인이 약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만에 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혹은 뭐 설 연휴 이후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일단은 시장을 방어하고 혹은 상승을 이끌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했고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니까 지난주 목급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5% 정도의 큰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뭐 오늘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도 2% 정도 조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리고 기존에 매수했었던 뭐 은행이라든지 혹은 뭐 리오프닝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라면 우크라이나 이슈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혹은 우리나라 같은 영향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주식을 좀 포트를 좀 변화시키는 흐름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은행주 그리고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 종목의 흐름들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관점 주 초반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예, 오늘 뭐 한국항공우주가 소폭 플러스를 나타내는데요.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산주로 엮여서 오늘 올라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방산주 역할보다는 본질적인 가치의 역할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우주 발사체는 이제 두 차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누리호의 이제 발사와 달 궤도 위선의 발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하반기 때 또 이제 시장의 이슈머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양한 수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보잉에 대한 어떤 수출, 그다음에 이제 K 비행기에 대한 중동의 수출 모멘텀 이런 것들까지 현재 지금 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나름대로 올해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되고 있죠. 일부 뭐 차익 매물들이 그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러한 모멘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뚫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라인은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뭐 앞에서 언급한 파라다이스 좀 선정을 좀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더 빨라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여행주라든지 레저 관련된 종목들은 뭐 국내 관련된 기업을 봤다면 이제는 해외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인 상대하는 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그러한 부분들, 뭐 호텔 사업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제 마카오를 좀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 거리가 우리나라 좀 더 가까운 부분들도 있고 또 반사회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안정적인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정화 된다라면 저는 한번 1차 상승하고 나서 좀 횡보세 그러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15,000원 정도 잡아놓고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라다이스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쯤 증시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수 소장님. 네, 이번 주에 두 가지 변수가 다 이제 나타나죠. 하나는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FOMC 의사록에 따라서 미국의 매파적인 분위기냐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좀 읽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3월까지 지금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하느냐가 설왕설래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의사록 발표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 과연 전쟁이 발발하느냐 이런 것들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충분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제 주 후반쯤 되면 중국의 이제 각종 경기 지표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올림픽 기간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올림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돈풀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있는 경제 일정이나 이벤트나 이슈 등을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도 증시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16일로 날짜를 못 박았는데 저는 못 박은 이상 전쟁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위협감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미국 증시가 지난번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3,700이라든지 혹은 나스닥 기준으로 한 13,000 초반을 다시 한번 위협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낙폭이 조금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이 상당히 적었고 오늘도 상당히 조정이 적다라면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왔을 때 내일하고 모레 상당히 좀 흔들림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만들었을 때 저는 그때는 좀 주식을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 혹은 올라오면은 주식을 매도하는 관점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면 그때는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 없습니다. 네, 일단 주 초에는 좀 관망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좀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주 중반이나 후반 넘어가시면서는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저가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